주실 건가요?
브레고비치라는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작곡가인데요. 정통 클래식은 아니고 유럽에서 유로비전이라는 그런 5월달쯤 되면 각 나라마다 모여서 대중음악들 콘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런 작곡가입니다. 연세에 비해서 지금 60이 넘었는데 굉장히 젊은이처럼 흰색 양복으로 쫙 빼입고요. 자기 밴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밴드들이랑 세계로 투어를 다니고 한국에도 와서 LG 아트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. 이분이 영화 모딜리아니의 영화 음악도 많이 작곡을 해서 영화 음악계에서도 꽤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. 이거 그냥 고란 브레고비치 땅고입니다.
현악사진주의 장점은 피아노가 없어도 보면은 네 개 의자 네 개만 갖고 어디든지 비만 안 들고 지금 바람만 안 든다면 저희가 어디든지 약간 뭐 이 음향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연주는 어디든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악보예요. 네, 저희가 이제 유명한 교향곡들 이런 것들도 현악사진주로 편곡이 돼서 연주를 할 수 있고 페르긴트 노은곡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의 모든 곡은 아니지만 뭐 유명한 아리아와 서곡 이런 것들도 다 현악사진주로 편곡이 되어 있는 악보들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건 저희 재산이거든요. 악보는 저희 절대 유출 안 하는 저희 재산이라서 예, 그럼 정말 무궁무진하게 편곡만 잘 한다면 멜로디와 베이스 중간에 내성 이렇게 받쳐주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마지막 악보입니다. 제가 사실 들어와서 물도 못 마시고 나왔어요. 그래도 이거 이제 끝인데요. 그래도 오늘 즐거우셨죠? 네. 아, 또 유명한 곡을 받았습니다. 피아졸라 리베르탄 곡.